하고 왔어? 로션은? 스킨이랑 로션. 내거 줄까? 아, 챙겨왔어. 아, 이미 발랐어. 잘했네. 그러게, 색조 같은 거는 그래도 내가 좀 마음 편하게 빌려줄 것 같은데, 기초 같은 경우는 괜히 빌려줬다가 피부에 안 맞으면, 뭐 나고 그럴 수도 있어서, 잘했어. 선크림은? 선크림도 발랐어? 잘했네. 완전 기초 화장 완전히 다 끝내고 나한테 다온 거구나. 알았어. 그러면 선크림 뺄게. 빼고. 그러면 피부 화장부터 들어가 볼게. 컨실러인데 클리어 거야. 근데 이게 색깔이 좀 밝아. 그래서 컨실러 용도보다는 나는 약간 하이라이트를 주기 위해서 이걸 쓰거든. 이렇게 눈 아래나 뭐 미간이라든지 이렇게 볼 쪽에 살짝만 발라주면 되게 자연스럽게 안쪽에는 이제 밝게 되고 바깥쪽에는 이제 그냥 기본 피부 화장, 뭐 파운데이션 톤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음영이 생기니까 괜찮더라고. 이걸로 해볼게. 이렇게 이쪽이랑 발라주고 퍼프로 두드려줄게. 근데 코 옆쪽이랑 눈 애교살 아래쪽은 잘 발라줘야 돼. 굴곡이 져 있고 컨실러 특성상 좀 약간 뻑뻑하니까 주름이 잘 끼일 수 있거든. 잘 발라줘야 발라주고. 그러게, 근데 내가 되게 오랜만에 해주는 것 같아. 실력이 녹슬었을 수도 있어. 요즘에 마스크 끼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화장을 잘안 하거든. 발랐고,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바를까, 쿠션을 바를까 고민하다가 네 피부 톤이 나는 조금 약간 올리브 톤이 있어서 파운데이션이 약간 초록기가 좀 있는 편이거든. 그렇다고 막 슈렉처럼 초록색을 쓰는 건 아니고 아주 옅게 이런 데 피부 같은 데 보면은 푸르스름한 것보다 살짝 피부 톤이 노라면서 약간 이렇게 초록기가 가장자리에 좀 보이잖아. 이래서 너한테는 좀안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것만 쓰는 거 아니어가지고 일반 21호 쿠션 가져왔거든? 이걸로 해줄게. 향 되게 좋아. 바로 쿠션에다가 이렇게 찍고 바로 바르지 말고 여기다 좀 덜어서 균일하게 좀 퍼프에 묻혀준 다음에 얼굴에
눈이랑 입술이 참 매력적이니까 내가 잘 살려볼게. 바깥쪽 부분은 경계만 지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이렇게 쓸어주는 게 좋아. 바깥쪽까지 꽉꽉 바르면 오히려 이렇게 하얀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밝아진 부분이 가장자리까지 꽉꽉 채워지면서 오히려 좀 얼굴이 더커 보일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 내가 추구하는 건 자연스러움. 피부 화장 대충 됐고, 완성이 아니라서 대충 이라고 한 거야. 왜냐면 항상 완전 물광 피부 표현을 원하는 게 아니면 살짝 이런 루스 파우더로 완전히 퍽퍽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살짝살짝 너무 기름기가 돌지 않게끔 쓸어주는 게 좋거든. 그래서 루스 파우더로. 힘이 없고 풍성한 브러쉬를 이용하는 게 힘없이 발리니까 너무 퍽퍽하게 꽉꽉 발리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흩어져서 좋아. 이걸로 붙인 다음에 좀 나는 이렇게 좀 뚜껑에 덜어줘.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털어낸 다음에 얼굴에 스치듯이 여러 번 살살 해주고, 조금 작은 브러쉬, 피카소 224 브러쉬, 요 정도 사이즈가 딱 좋아. 이걸로 뚜껑에 아까 좀 털었잖아. 이 잔여물로만 눈 감아볼래? 이제 눈 주름 사이사이 유분감 잡아주고 이러면 이제 섀도우 표현할 때잘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끝났어. 그다음에 눈썹을 들어갈 건데 보니까 눈썹이 형태는 잘 잡혀 있어서, 이게 뭐라? 펜슬로 그린다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살짝 브러쉬로 빈 공간만, 빈 공간? 빈 공간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줄게. 요즘에 내가 가장 잘 쓰고 있는 팔레트는 아임미미 아임 히든 카드 팔레트 1번이야. 음영 컬러로 좀 무채색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주 쓰기 좋더라. 이걸로 그세 번째 거랑 그 아래 여섯 번째 거 살짝 섞어서 이게 모발 색깔에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 눈동자 색하고도 좀 맞추는 게좀 필요해. 물론 동양인이라서 그렇게 막 엄청 다양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개개인별로 진하고 투명하고 좀더 밝고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될것 같아. 눈썹 모양이 근데 진짜 예쁘다.
저기 조금 눈 앞머리 부분부터 약간 딱딱이라서 맞추기 되게 힘들거든. 완벽하게 대칭인 사람이 드물겠지만, 그래도 넌이 정도면 되게 이쁘다. 부러워. 이 정도면 눈썹도 됐고요. 어디 보자. 이거는 피카소 207. 이걸로. 눈두덩이 아이섀도우 들어갈게. 눈 감아봐. 베이스 발라주고 아래쪽도 잘 발라주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야지.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도톰한 총알 브러쉬로 펄감이 있는 걸좀 발라줄 거야, 내가. 컨셉 아이즈. 이건 4구짜리고 이거는 9개 9구짜리인데 어느 걸로 발라줄까? 이쪽은 이제 약간 노란기 도는 쪽이고 좀 붉은기 이걸로. 그러면은 여기 완전 골드 느낌보다 약간 은은하게 빛나는 요거 살짝 피치톤 요거 이걸로 톡톡톡 한두 번만 싹싹 이쪽도 톡톡톡 두드려주고 한두 번만 싹싹. 펄은 웬만하면 손가락으로 하거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발라주는 게 좋아. 안 그러면 눈 아래에 다 떨어지는데 이거 아무리 펜브러쉬로 털어도 너무 입자가 작아서 얼굴에 다 붙어있거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좀 지저분해 보여서 애초에 바를 때좀 조심하는 게 좋아. 눈 감아. 반대쪽. 마스카라는 네, 이걸 대체할 제품을 못 찾겠더라. 키스미 롱앤컬. 이게 볼륨 앤 컬도 있는데 그건 별로 안 좋더라고. 이제 살짝 떠볼까? 자, 반대쪽도. 눈 아래 살짝 글리터 들어가는 것 같아. 과하지 않게. 한두 개만 올려줄게.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글리터인데 색깔이 너무 영롱해.
거 화장품이 아니라 다네거 같아. 너무 잘 어울린다. 그리고 그다음에 립은 이거 맘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 밤 인텐스 10번 클래식 버건디. 이게 좀 진해. 그래서 입술 안쪽만 좀 발라주고 바깥쪽은 좀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줄게. 살짝 좀 뻑뻑해. 그래도 좀 립밤이랑 같이 들어간 거라 많이 뻑뻑, 엄청 뻑뻑하진 않을 거거든. 이렇게 발라주고 마마 그 다음에 뭐가 남았을까요? 오케이, 불터치. 불터치는 약간 아까 피치톤으로 좀 들어갔으니까 불터치는 약간 피치는 한 방울만 들어가 있고 약간 상아색의 피치톤 느낌? 약간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답답하지는 않게 들어가 볼게. 이것도 힘없는 브러쉬가 좋아. 안 그럼 너무 뭉쳐서 발리거든. 그럼 불타는 고구마가 돼. 여기도. 아, 진짜 예쁘다. 오케이, 다 됐다. 내 만족도는 최선. 진짜 예쁘게 잘 됐다. 그래도 너는 금방금방 끝나는 것 같아. 나는 좀 한참 걸리거든. 화장 한번 하면 30분은 뚝딱 흘러가는데 만족스럽네.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그래? 조심히 잘 다녀오고 가서 후기 알려줘. 만약에 아니면 만났는데 마음에 너무 안 든다. 그러면 나한테 포도송이를 막 날려. 포도송이를 막 날려주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사과를 막 날려.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체리를 마음껏 날려. 농담이고 잘 다녀와. 그래. 받느라 네가 고생이 많았지. 알았어. 일단 잘 다녀와.